오늘 많은 성도님들이 이 본문을 사모했던 그런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언제나 임하시나. 그런데 예수님이 약속하셨죠. 신약에 너희가 사역을 하기 전에 엎드려 기도하면 능력을 부어주신다.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기도하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로 능력을 상징하는 성령의 불이 바로 그 제자들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할까요? 역사적인 날, 성령이 임하신 날.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오늘 저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27년 동안 하나님 먼저 교회가 성도들이 많으시니까 먼저는 담임 목사인 나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그거 쉽지 않았어요. 제가 보수적인 그런 진영에 있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의 보수적인 진영이라는 거는 성경 말씀 그대로 믿는다라고 하는 쪽인데, 그런데 이제 이 성령에 대해서는 많이 드러내질 않았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면서 드러내지는 못하면서, 그러나 실상 나에게 능력이 없고 교회가 어렵고 부흥하는 교회는 많지 않고, 그러다가 오늘 이 귀절을 보면서 아, 성령이 임하시면 되는구나, 그것을 내적으로 간절히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오늘 기쁨을 주었습니다. 이미 너에게 성령이 있다. 너희 교회 안에 성령이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음을 선포하라. 할렐루야. 여전히 여러분 가운데는 이제 금방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시는 새가족 여러분들은 한 주간 동안 있는 곳에서 사모하세요.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이 교회에 주신 그 비전과 말씀을 나도 동참할 수 있습니다. 나도 교회 비전의 파트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자, 첫 번째로 들어갑니다. 성령의 불은 예수님의 약속이 성취된 불이다. 자, 3절 말씀, 사도행전 2장 3절 말씀만 읽어봅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사람들의 눈에 보였습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 그러니까 불 같은 모습이 120명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 임하였다고 성경이 기록한 것은, 이거는 누가라는 사람이 기록을 한 거거든요. 예, 사도행전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같이 누가라는 사람이 기록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이러겠어요? 보였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생각하세요. 갈멜산에 많은 사람이 그 아합왕과 이세벨 왕비가 믿는 그 바알신을 하나님이라고 믿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국의 많은 백성들이 이 잘못된 지도자를 따라 그 하나님이 바알신이다. 바알신은 우상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라고 믿게 만든 거죠, 이 선지자들이. 그랬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라는 기도하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이 갈멜산이라는 큰 넓은 산이 있어요. 정상이, 산 정상이 넓은 지역인데, 이 갈멜산에 모여가지고 누구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냐라고 이 대결을 하게 하신 장면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 사람들이 기준을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임하는 쪽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렇게 그 자기들끼리 조건을 내건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눈에 보이는 것을 원한 거죠,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이것도 하나님, 저것도 하나님, 우상도 하나님, 바알신도 하나님, 아세라신도 하나님, 이렇게 다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 믿는 사람 편에서도 잘된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이 엘리야 쪽으로 강하게 임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불이 임했다, 그 불은 상징인데요, 사람들이 파악하겠도록 하나님이 저쪽에 있다. 눈에 보이는 불로 나타난 거예요. 실상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늘 궁금한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안 보이시니까 나에게 함께하고 있나? 이게 늘 궁금하잖아요. 요게 성경에 몇 군데가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에게도 하나님의 불이 떨기나무에 보이죠. 그게 모두에게 합한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너와 함께 한다라는 사실을 확신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중에 오늘 하나가 이 120명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눈에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래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특별한 사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미 성령이 임한 분이 거의 많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나 저처럼 많은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보수적인 목사님들, 보수적인 신학자들 이런 분들은 이 불이라는 단어만 가지면은 벌써 꼴꼴하면 이게 예. 이걸 어떻게 설교하냐? 하나의 심볼,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시고.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확신을 주고 제가 확신을 가진 것은 뭐냐? 이것은 성령의 불로 나타났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약속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뿐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약속한 것이 중요해요.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성령의 불은 예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이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약속을 한번 찾아가 볼게요. 불이 임하기 전에 어떻게 약속을 했는데 이제 와서 그것이 성취가 됐는가?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뭐라 그랬어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보내신 게 아니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여호와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내가 받아서 그대로 너에게 실현시키겠다. 그래서 신앙의 열매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한 것이 이루어진 거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벌써 똑똑한 분들은 이 신앙이 눈에 안 보이는 거고 손에 안 잡히는 것이고 이 신앙이 좀 애매하다? 아닙니다. 눈에 보인 거예요. 성경에. 약속을 미리 하신 거예요. 그 약속하신 것이 기도하는 자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허공을 짓고 신앙생활하지 말고 분명한 약속, 이 성경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약속하셨어요. 성경에서 약속을 찾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대통령에게 우리 광명교회 집사님에게 편지가 하나 왔다고 소문이 났어요. 사람들이 다 궁금하겠죠. 어휴, 대통령께서 어떻게 우리 그 집사님에게 편지를 다 했나, 뭐라고 써있나. 그런데 두 번째 소문이 또 나왔어요. 아, 그 편지가 보통 편지가 아니고 그 대통령께서 그 집사님에게 뭔가를 약속하셨대. 그 약속하신 내용이래. 이게 더 궁금해지는 거예요. 뭘 약속했지? 우리 생각에, 어린아이들 생각에 대통령께서 약속하셨다, 그건 굉장한 거라고 생각들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대통령은 단기간에 한 작은 나라를 맡으시는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약속의 편지를 보냈어요. 아멘 안 하는 분은 하나님 나라요 어느 나라요? 편지를 받아본 적이 없는 거야. 기도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기도 중에 감동을 받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가세요. 그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감동을 줍니다. 어느 말씀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말씀이다. 너희 가정에 주신 약속의 말씀이다. 이것이 너희 가정의 말씀이다. 이걸 기도 중에 찾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기도 중에 약속의 말씀을 찾는 사람은 주머니에 현찰과 관계가 없어요. 돈이 많다 적다 그거에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깊은 기도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제자들이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역사를 봤어요.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살았던 그 사람들에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약속한다. 나는 승천한다. 나는 하늘나라 올라간다.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해야 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무기를 준다. 능력을 준다. 권능을 준다. 그것이 성령 하나님이다. 그 성령 하나님을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그리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일하지 말라. 그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사역하지 말라. 섣불리 교회 개척하고 막 대들지 말라. 열정이 없어 교회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없는 것이다. 성령이 없는 것이다. 권능이 없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열정을 인간의 열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로 그것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언제 했을까요?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할렐루야. 오늘 밤에 기도해야지. 아니 집사님은 그렇게 믿음이 좋은데 오늘 밤 왜 또 기도해요? 아 제가요 기도 중에요 최근에 또 약속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아셨죠? 왜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가? 나 잠자고 있을 때 그 사람은 응답을 받은 거야. 약속을 받은 거야. 무슨 약속? 너의 기도가 도시를 살리라. 내가 너를 통하여 민족 앞에 영광을 바라게 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의 그 작은 기업, 그 작은 기업을 선교하는 기업, 선교하는 기업, 선교하는 기업으로 세우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시면 선교는 세계적이거든요. 선교를 후원하는 기업을 하나님 왜 세계적으로 만들지 않겠어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이 복음은 세계적이에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세요. 그 세계 선교를 붙들고 도우세요. 기도로 도우세요. 할렐루야. 이 약속이에요.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하여 약속하셨어요. 다시 한번 당신은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당신만 모르죠. 자녀들이 커서 저에게 옵니다. 또 우리 부교육자 가운데도 새로 목사님이 오시면 제가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저 목사님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왜 기도가 이렇게 그분에게 많이 흘러가지? 계속 묵상하면 그 목사님의 어머니 나 혹은 할머니 그 주변의 기도자에 대한 감동을 보여줘. 그냥 감동이 오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갑자기 고등학생이 갑자기 중학생이 커가지고 세상에서 빛을 발하고 날개를 달고 세계 속에 영광을 돌리고 돌아간다. 그 아이가 갑자기 된다고 보지 마세요. 그 어머니의 말할 수 없는 헌신과 말할 수 없는 기도가 있었다면 그것은 기도의 응답이요 기도의 열매요. 그 어머니가 왜 눈물을 흘려 기도했겠어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 약속이 한국 교회를 살리기 때문에 그 약속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받아서 밤마다 울고 기도했던 그 어머니의 그 자식이 당연히 하나님의 응답이요 열매요 꽃이요 날개를 펴고 세계 속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 그것은 약속을 믿은 사람이 받는 축복이요. 할렐루야. 광명교회는 분명한 약속을 가지고 갑니다. 우리는 비전을 가지고 갑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방향, 약속과 그 축복과 비전을 가지고 가는 교회.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제자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 힘이 없지. 너 세계적이라니까 걱정되지. 아직 국가족도 아닌데 세계적이 된다니 얼마나 힘드냐. 너 동네에서 조그만 장사해가지고 먹고 사는데 기도하는데 세계적이라는 말이 나오면 아유 나는 동네인데 너희 교회가 동네 교회냐? 네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동네만 살리냐? 네가 가지고 있는 성령이 동네만 살리냐? 너는 동네적인데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은 세계적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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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여러분의 그릇이 우물 안에 개구리인 거예요.
여러분이 우물 안에 개구리입니다. 우물 밖을 나가본 적이 없어요. 하늘은 동그랗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물 밖을 나가본 적이 없어요. 의정부 밖을 나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깊은 기도하니까 내 안에서 아니야 아니야 저 우물은 동그란 게 아니야. 저 우물을 바깥을 나가면 세계가 있어. 유럽이 있고 남미가 있고 북미가 있고 오세아니아가 있고 하나님은 너를 붙들고 국경을 넘어가 예루살렘을 넘어가고 유대를 넘어가고 사마리아를 넘어가고 땅끝까지 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은 세계적인데 오늘 여러분의 작은 그릇이 깨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작은 관념이 깨어지길 원합니다. 나는 작으나 주님은 크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내가 큰 약속을 받은 것 같아. 우리 교회는 크지 않은데 우리 교회 부어주신 비전이 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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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당신은 약속을 믿은 사람입니다. 약속을 믿으세요. 약속을 믿어서 오늘 이 말씀이 온 거예요. 자, 오른손 들고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약속은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약속은 역사를 바꿉니다. 성령은 약속의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약속하신 성령이 오늘 다락방에 임한 것처럼 의정부 땅 이 교회에 임하였음을 믿습니다. 기도하는 권사님들에게 그 성령이 임합니다. 기도하는 장로님들에게 그 성령이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왜 그 성령이 임하실까요? 이제는 성령을 따라가라. 이제는 성령이 너를 이끌어 가시리라. 할렐루야. 두 번째 따라합니다. 성령의 불은 각 사람 위에 임한 불이다. 자, 사도행전 2장 3절 다시 읽어봅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이 불이라는 단어를 저는 많이 거북해했습니다. 불이라고 하는 거는 좀 이렇게 지성적이라기보다는 불 그러면은 이게 우리 예수님 믿는 건데 이게 불로 표현을 했지? 이게 뭐 좀 이상한 종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단어가 불이거든요. 이게 껄끄러운데 이것은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은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사람들 그리고 봐야만 믿는 사람들 그분들을 향하여 아까 그 바알신을 믿는 많은 우상 숭배자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엘리야 쪽으로 갔다. 그 뭐야?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그 사건을 통해서 보여줬다 그랬잖아요. 일반적인 건 아닌데.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신약에 이 다락방의 불도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제자들이 우매하니까 예수님을 3년씩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셨는데 이제 우리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가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우리가 세계 선교를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유럽을 전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시아를 전도해야 되는데 그 많은 그 대적자들 우리가 어떻게 이기며 우리가 무슨 돈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하며 우리가 무슨 지혜를 갖고 그런 일을 할까 걱정이 대상 같은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줬거든요. 그걸 말씀으로 했는데 말씀으로만 믿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다라고만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플러스에서 불의 모습으로 임한 거죠. 눈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걸 우리 기록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은 기도하면 그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게 여러분 안에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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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각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120명 기도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성령을 사모한 사람들이에요. 약속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그 성령이 나에게 권능을 주게 하옵소서. 그 성령이 나에게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그 성령이 우매한 나를 이 지혜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120명 중에 공부 잘하는 사람에게 임하고 공부 못한 사람에게 안 임하고 그게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에게 임하고 돈 적은 사람에게 임하고 그게 아닙니다. 모두에게 임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오른손 들고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편견이 없다. 누구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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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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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놀라운 본문입니다. 왜? 사도행전 2장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세요. 사람들은 편견이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편견이 있었어요. 아, 저 사람은 시골 사람이야. 아, 저 사람은 부족한 사람이야. 이런 편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두에게 성령이 다 임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편견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오셨습니까?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머리에 은혜를 부어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응답받고 갑시다. 열매 맺고 갑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늘 우리 안에서 마귀가 너는 안 돼, 너는 정말 나고자야 라고 늘 우리를 힘들게 했는데 오늘 말씀이 우리를 격려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일으켜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손을 잡고 막 끌어내지 않습니까? 너에게도 임할 수 있어. 하나님은 너에게 임하셔.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아주 이제 간단한 은혜를 우리가 너무 깊은 은혜로 자꾸 만들어버리면 안 되죠. 자, 사도행전 2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예루살렘이 수도입니다. 도시예요. 예루살렘은 번쩍번쩍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갈릴리는 한참 언덕을 넘어 시냇가를 넘어 쭉 가면은 그 사해바다 위쪽으로 해가지고 작은 호수가 있는데 거기가 갈릴리라고 하는 호수예요. 시골이죠. 이 시골의 대명사가 갈릴리예요.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나 시골 사람처럼 보여요? 촌스러워 보여요? 요즘은 촌스러운 걸 내추럴하다. 부자도 요즘 시골 가서 많이 살잖아. 갈릴리 사람 아니야? 갈릴리 사람이 방언을 해? 갈릴리 사람에게 성령이 임해? 갈릴리 사람이 저렇게 설교를 잘해? 설교학을 언제 공부했지? 안 했어? 공부한 적이 없어? Holy Spirit,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내가 바뀌었어.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니까 입이 저절로 열려가지고 내가 생각해도 지혜로운 말이 내 입에서 막 나가. 내가 기도 한 시간 하는데 그 기도 중에 막 쏟아져 나오는 기도가 내가 생각해도 이건 내 기도가 아닌데 이런 건 내가 없는 건데 나한테 없는 건데 이런 세계적인 건 내 게 아닌데 성령이 세계적이고요. 성령이 지혜로우시고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성령이 관용, 용납하고 양보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아, 옛날에 나는 많은 사람을 사랑하지도 않고 양보하지 않고 했는데 막 기도하는데 기도 중에 막 그를 축복하라. 안 됩니다. 그를 그 사람은 나를 미워한 사람입니다. 아니다. 축복하라. 기도 한 시간 끝난 다음에는 이미 그 사람을 다 축복하고 용서해버렸어요. 내가 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하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성령의 불은 사람에 대한 편견이 없어요. 교회 또한 편견이 없어야 합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을 똑같이 축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도 모르게 저 사람 잘 사는 사람이 왔네. 저 사람 나처럼 잘생겼네. 일 잘못하네요. 실수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어떻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보물이 왔네. 할렐루야. 저 뒤에 아멘 안 하신 하나님의 안보물들이시여. 여러분도 보물입니다. 할렐루야. 자,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유, 집사님 하나님 보물로 보여요. 네. 자, 이렇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제가 10일 동안 세수 안 해도 그렇게 보일까요? 그렇게 특별한 얘기를 하지 마시고 그냥 일반적인 얘기 자꾸 하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갈릴리 지역은 아주 시골입니다. 예전에 이 의정부는 지나가는 길목이었을 겁니다. 큰 음식점보다는 국수집 있고 칼국수집 혹은 설렁탕집 한두 개가 버스터미널 주변에 있죠. 내려서 잠깐 먹고 잠깐 빨리 가야 돼. 어찌 보면 지나가는 그런 베들레헴 같은 지역이었을 거예요. 떡집,
떡 하나 먹고 그냥 가는 거죠. 여러분 이제 왜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서 만나게 했을까요? 왜 우리를 의정부 땅에 세우게 했을까요? 우리는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다. 부족한 것이 많을수록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것일수록 우리는 가진 것이 없어. 우리가 아니라 제가 그랬습니다. 가진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고 의지할 것이 없어. 더 많이 엎드립니다. 더 많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하나님이 갸륵하여 은혜를 부어줍니다. 마지막에 성령을 부어줍니다. 그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유독 기강단에 많이 흘러 들어옵니다. 그 말씀이 좋아서 이제는 그 말씀을 실현하게 해주세요. 그 말씀을 성취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야,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돈이 없어도 기도하면 되는구나. 믿음으로 나가면 되는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의정부 도시에 100여 개 나라의 지도자들이 내년 6월에 오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세계를 살리는 영성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저는 내일 비행기를 타고 영국으로 갑니다. 영국의 메인 교단인 성공의 목회자 성공의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전국에서 영국 목사님들이 모여 글래스고우에 모입니다. 그들에게 10시간을 여러분과 제가 늘 하던 그 기도의 말씀과 약속을 가르쳐줍니다. 기도해 주세요. 영국을 살리는 기도자가 거기서 나오게 달라고. 영국교회는 영국분이 살려야 되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웃으면서 말할까요? 내가 나사렛 사람이야. 예수님이 나사렛 분이셔. 예수님이 계신데 여러분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에요. 바로 그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에요. 마귀 소리 듣지 마세요. 마귀는 여러분의 시골 사람이야. 넌 나사렛 사람이야. 너는 선한 것이 없어. 네가 무슨 사람을 살려. 네가 무슨 사람을 도와. 네가 무슨 국가대표가 돼. 네가 무슨 세계적이 돼. 아니야 라고 할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령은 우리의 성경은 우리에게 굉장한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아니다. 갈릴리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다. 하나님이 임해 주신다. 약속의 하나님, 약속의 말씀, 약속의 비전.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오랫동안 빠져 있었던 컴플렉스, 그것은 인간적인 것입니다. 오늘 성령으로 회복되어 믿음의 날개, 비전의 날개를 가지고 저 넓은 하늘을 향해 비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른손 들고 따라하죠. 믿음이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 비전은 받은 대로 실현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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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합니다. 의정부 땅도 나사렛과 같은 지역이다.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신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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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설교의 마지막입니다. 따라하죠. 성령의 불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불이다. 자, 사도행전 2장 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모아요 임하여 있더니, 임하여 있더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37장 1절에 좋은 샘플 말씀이 있어요. 제가 터득한 것 중에 하나, 뭐 주관적이지만 기도 중에 큰 은혜가 있다 그러면 제가 딱 잡고 하나님 요것을 사람들에게 증명할 수 있는 성경 귀절을 주세요. 이제 보면은 에스겔 37장 1절을 제가 찾았는데 한번 보세요. 예. 에스겔 37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가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사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보세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셨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나 같은 죄인에게 임재하신다. 그게 성경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걸 찾았잖아요. 에스겔서 37장 1절.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게 비블리칼, 성경적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신약 시대는 무엇으로 임하느냐? 영으로 임하신다. 성령으로 임하신다.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에스겔서 37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가사 마른 뼈 골짜기로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비전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지도자가 보는데 지도자가 이스라엘 민족을 봤을 때 마른 골짜기에 죽어있는 마른 뼈들로 보인 거예요. 뭐겠어요? 우리 민족은 영적으로 죽었구나. 이게 리더십이에요. 이 사람은 그러면 살릴 메시지가 나가. 이 사람의 살리는 메시지를 다른 선지자들은 못해. 이제 이해되셔? 그래도 껌뻑껌뻑이고 계셔? 예. 그 리더십이에요. 그게 환상이요 비전이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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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영국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기도 중에 보았습니까? 그 목사님이 영국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프랑스교회가 살아나는 부흥을 기도 중에 보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프랑스교회를 축복하며 프랑스교회 부흥을 바라보며 프랑스교회에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비전을 본 사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세계 선교를 전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정신대학 1학년 때부터 세계 선교를 전공해서 지금 한국 교회를 자랑하는 최고의 선교학자들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 학생 뒤에 앉았습니다. 그 학생들은 정신대학 1학년 때부터 영어로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선교를 가야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저는 선교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이 교회의 뜨거운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선교사를 파송하라, 세계 선교를 도와라, 너는 선교사가 가는 게 아니다, 세계 선교사를 잘 도와주는 후원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해해 주세요. 공감해 주세요. 같은 동역자가 되어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부족하고 연약한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을 보아도 소망이 없는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나에게 임하여 달라고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나에게 임하여 달라고 사모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성령이 정말 깨진 항아리처럼 결혼하고 몇 번 망가진 그런 가정이라 그 깨어진 항아리 아닙니까? 깨어진 항아리라도 하나님이 임하시면 항아리가 연합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치유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재창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새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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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짧은 예배 안에서, 이 짧은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상처가 이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치유되어집니다. 연합이 됩니다. 깨진 항아리가 온전한 항아리가 됩니다. 그 깨진 항아리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니까 뉴 처치, 새로운 교회, 새 사람, 새 피조물. 너무 신나죠? 옆 사람을 축복하세요. 성도님은 새 것이 되었습니다. 성도님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자, 오른손 들고 한번 자랑해요. 나 새 것이 됐어. 나 재창조 됐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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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새 것, 새 교회, 새로운 가정. 남편이 바뀐 게 아니고 새 가정이 된 거예요. 너무 아멘을 포커스를 잘 맞춰야 돼. 할렐루야. 다 새 남편 됩니다. 남편이 술도 끊고 담배 끄고 다 바뀔 수 있어요. 아멘 안 하는 가정 좌절하지 말고 계속 하셔.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 가서 안내 한번 서보세요. 우리 교회 앞에서 예배 들어올 때 안내 한번 서보세요. 지긋한 신사분이 여성 가방을 끼고 계속 한 부인의 뒤를 쫓아옵니다. 부인이 돌아보면 여기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가십시오. 여보, 나 화장실 갔다 올게. 네, 화장실 앞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이 성경 가방을 들고 그러는 거야. 이 변화야. 너무 늦게 오면 안 돼. 젊어서 오면 좋아.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의 불은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죄 많은 나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 불 앞에 섰습니다.
모세는 기구한 운명입니다. 그는 공주를 만나서 태어나면서 세계에서 가장 큰 애굽이란 나라의 왕자로 살아갔습니다. 40년을. 여러분 부럽지 않아요? 왕궁, 왕궁, 왕궁. 지금 런던에는 왕궁 그 신학교도 있어요. 예. 귀족들이 다니던. 예. 그런데 그렇게 왕궁에 40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나이 40에 굉장한 사람이 된 거예요, 모세는. 그런데 굉장한 사람이 갈 길은 광야였어요. 그 자랑할 거 없어요. 자랑하다가 광야 갑니다. 광야에서 40년을 지나면서 나이 80이 됐어요. 나이 80에 인생에 허무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허무한 다 중고품이 돼버린 그런 그릇처럼 모세를 80에 불렀어요. 모세야, 모세야. 돌아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웬 불이지?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것을 소명의 불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불, 하나님이 너를 부르고 있는 불이야. 왜 불로 나타났을까요? 왜 하나님 음성이 들렸을까요? 하나님을 최초로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80년 믿었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건 난생 처음.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것은 이 썩어질 피조물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덮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소망이에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안에 거하면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여러분 안에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외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른손 들고 한번 따라합니다. 오직 성령의 불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제자가 되어라. 오직 성령의 불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제자가 되어라. 오직 성령의 불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제자가 되어라. 오늘 성령의 불은 여러분 안에 임합니다. 오른손 들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 내 안에 성령의 위로가 있어요. 내 안에 성령의 치유가 있어요. 내 안에 성령 충만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으로 충만하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으로 충만하다. 하나님은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의 대명사. 오늘 여러분에게 생명으로 충만하기를, 모든 질병까지 치유가 되기를, 여러분의 어두운 과거가 희망과 기쁨과 평안으로 치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수로 영광을 돌려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꿈이 없이 여러분이 여러분을 실망시키고 있던 그런 여러분 자신, 오늘 그 깨어진 그릇, 상처 입은 그릇,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인생, 갈릴리 인생 같은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약속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라. 내가 너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심의 복을 주리라. 내 안에 성령이 임하리라.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리라.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너를 덮으리라. 하나님이 권능으로 너를 덮으리라. 예수님 안에서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 우리 모두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생명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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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